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코 토르노보에서 루마니아 수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루마니아 수도는 부쿠레슈티. 영어 발음으로 보면 부쿠레슈티 같은데, 뭐 브레스차인가? 뭐 아무튼 뭐 이상한 발음이 달라 조금. 아무튼 루마니아 수도고, 버스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거리인 것 같아요. 어떤 버스는 3시간 만에 가는데, 어떤 버스는 4시간 만에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중간에 뭐 들르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3시간 만에 가는 거 타려면은 엄청 밤에 타야 돼요. 막 9시 반걸 타야 돼. 근데 4시간짜리는 여기서 2시 반에 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싶은데, 여기는 너무 정보가 이상해. 뭘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버스가 있는 거는 무슨 유럽 기차하고 뭐 버스 조회하는 어플로 조회했더니 버스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시간대 두개딱 하루에. 근데 제가 지금 인터넷은 되는데 번호가 없어서 거기에 뭐 필수로 번호를 남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가격도 막 한국 돈으로 4만 원이길래 일단은 가서 정확하게 티켓을 수령해서 예매를 하려고 직접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아침밥 먹을 만한 데가 있으면 아침밥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살짝 우중충하구만. 선크림이 아직 마른 것 같지 않아가지고 모자를 못 쓰겠어. 뭐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버스로 국경 넘기. 다행히 환승 안 해도 되더라고. 한 번에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행입니다. 여기 원래 내가 가려던 케밥집이었는데 지금 문 열었나? 헬로우 나우 오픈? 나 오픈? 오케이. 30분. 어? 드디어 클락? 30분? 30분? 오케이, 땡큐. 아쉽네. 30분 못 참지. 배고픈데. 어제 이어서 또 햄버거. 세트 치즈라는 거, 이게 세트고 음료수 따로 안 나와서 레모네이드를 시켰습니다. 합쳐서 16레가 나왔어요. 맛있게 밥다 먹고 일단은 터미널 한번 가봤거든요. 부크레슈티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플상에선 나오더라고요. 오후 2시에 가는 게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한 3시간 여유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미리 와봤어요. 확인하려고 티켓 있는지. 근데 버스 자체가 없대, 여기 사람들 말로는. 그래서 루세라는 국경 마을이 있어요.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 루마니아랑 불가리아 딱 사이에 있는 건데 거길로 먼저 가야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로 먼저. 어플상에 나와 있는 거는 짭인가 봐. 날짜도 오늘로 검색해갖고 나온 건데 두 개나 있었거든요. 인포버스라고? 인포버스라는 회사 자체를 몰라 사람들이. 가니까 막 버스,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 조금 다르게 버스 회사마다 창구가 있는데 창구에 다 물어봤는데 다 몰라. 그거 다 없대. 바로 가는 거죠. 요새 먼저 가야 될 거래. 어떤 사람이 그나마 어떤 한 사람이 말해줘. 친절하게.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불친절해.
이렇게 내가 막 어플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려고 해도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영어 못하니까 가. 그냥 이렇게만 막 엄청 귀찮아해. 불친절의 끝판왕이야. 아. 그래서 루세라는 곳 가려면 일단은 버스터미널 다른 데에서 타는 거더라고. 보니까 좀 멀어. 위치도 저 사람이 아마 이쯤에 있어 하고 이렇게 여기에 있어 하고 알려줬는데 구글맵이 안 나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숙소에 가서 거기 아는 사람들 있는지 좀 물어보고 한 다음에 짐 챙겨서 슬슬 걸어가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있더라고. 아, 그래도 미리 와보길 잘했다. 왜냐면 루스라는 마을에서 1박 하기 싫어. 존나 비싸. 거기 제일 싼 데가 36,000원짜리야 아예 뭐 호스텔 이런 게 없어. 동네가 돈이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심지어 아 제발 오늘 안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어플도 못 믿겠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너무 정보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플로도 똑같은 경로를 검색해도 어떤 어플에서는 있대, 어떤 어플에서는 아예 경로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한 데를 믿고 난 왔지 여기 있겠거니 하고 밑에 주소가 나와있었거든요. 주소로 갔더니 버스 터미널은 있어. 근데 그 버스가 없어. 버스 회사도 없고 사람들도 몰라. 없대. 그냥 없대. 루세를 가야 된대. 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루세를 가야 그나마 루마니아랑 가까워지는 거고 거기는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국경지대 쪽이니까 아예. 아, 가야지. 루세 가자. 다시 오르막길 30분 올라가야 돼. 여기 완전 오르막길이라서. 아유. 네, 이제 좀 알아내가지고 웨스트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검색하면은 서부 터미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루세로 가는 버스가 3시 있다고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호스텔에서 걸어서 한 50분 거리? 근데 짐 있고 이래가지고 한 2시간 일찍 나왔어요. 왜냐면 가는 길에 먹을 것도 포장했어요. 케밥이랑 물 하나 사가지고 이 많은 짐들 가지고 50분 걷는데 지금 와 땀이 좀 나고 있어. 그래도 여기 날씨가 조금 차갑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호스텔에서 완전 끝에서 끝이야. 그래서 지금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벨리코 여기 도시 자체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주변을 경관을 다 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가 불가리아의 제 3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로 뭔가 잘 되어 있는 곳. 두 번째가 플로디디프, 첫 번째가 소피아. 그리고 지금 가는 루세 거의 제 5도시래. 제 4도시는 바르나라는 좀 흑해 있는 도시고. 근데 제 3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뭔가 잘 안 돼 있어. 아, 정말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또 한번 받으면서 관광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그 관광지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다 라는 느낌. 이렇게 엄청 허름하게 생긴 이 건물이 서부 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류장 넘버 2. 이게 피세가 아니라 루세야. 이게 루세래요. 여기서 3시니까 30분 뒤에 버스가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직접 결제하래요. 루세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그래도 비싼 것 같아요. 40레바입니다. 40레바. 그냥 3만원 돈? 왜 이렇게 비싸냐? 엄청 비싼 것 같아. 택시도 아니고 버스인데 3만원이야. 차 타고 가면은 한 1시간 반 거리인가? 뭐 그렇게 찍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네요. 아 너무 힘들어. 어깨 빠질 것 같아. 아 50분 동안 이거 걸었더니 너무 지친다. 아
그리고 아까 케밥 포장한 그 음식점이 마지막 음식점이었어. 다행히도 케밥을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들고 들어가면은 또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진 않는데 먹어놔야지. 방법이 없어. 아니 일단 감자튀김이랑 뭐 고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행자는 항상 음식을 가까이 들고 다녀야 돼. 배가 안 고파도 바나나라도 한 송이 들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생각보다 뭐가 없어 여기에. 오면서 슈퍼가 단 한 개도 없었어. 그냥 슈퍼마켓 좀 한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 있으면 과일 같은 거 좀 사올라 했거든요. 결국 한 군데도 못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지인 케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버스 무사히 탔습니다. 버스가 40레바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40가 아니라 14이었어. 14레바. 14레바면은 한 만원 돈? 나쁘지 않네. 이거 타고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 두세 시간은 갈 것 같거든요. 좀 자야겠어. 힘드네. 한 시간 행군을 했더니 힘들어. 버스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네, 루세에 잘 도착은 했는데 부카레스트, 부쿠레슈티라고도 하고 부카레스트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두 가지 말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가는 버스가 오늘 새벽 1시, 내일 아침 9시, 그리고 내일 아침 12시 이렇게 있대요.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한시껏 타는 거는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터미널에서 한 5시간 존버해야 된다는 게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도착하면 새벽 3시인 것도 약간 문제일 것 같아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호스텔이 아예 없어. 호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3만원 시작인데 3만원짜리는 평점도 낮고 여기서 좀 많이 걸어가야 돼.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역 주변에 그래도 한 4만 3천원짜리 조금 평점 엄청 괜찮고 후기도 엄청 좋은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 코스모스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침 조식도 있어. 5천원 추가하면 조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5만원 돈인데 4만 7천원? 근데 일단은 가서 조식 뭐가 나오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먹을 만한 것 같으면 5천원 내고 조식을 추가해서 먹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되게 깔끔할 것 같아서 일단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거다. 건너편 빨간색 저 호텔 코스모스가 적혀있거든요. 물어봐야겠다. 제가 여태까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숙박에 투자했다. 일단 여기 딱 리셉션이고 여기 레스토랑도 있고 이렇게 한층 올라가서 111번. 여기다. 뭐야? 오. 와, 좋다. 와. 바닥이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다. 와, 여기 딱 노트북 하기도 좋고. 오. 너무 좋아. 오, 소리 나는 거 상관없고. 오, 좋다. 야. 호텔은 호텔이네. 좋긴 하네. 네, 저도 이제 편집하고 1시 한 40분 됐는데 누웠습니다. 확실히 비싸긴 해도 돈값은 한다. 제가 계속 뭔가 싸고 평점 좋고 싸고 결국 호스텔이죠. 이런 호스텔만 전전긍긍 하다가 이번 여행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호텔에는 처음 와본 것 같은데 확실히 엄청 좋네요. 아늑하고 너무 편하고 뜨거운 물도 계속 엄청 팡팡 잘 나오고 확실히 힐링되는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편집도 좀 했고. 그러면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아, 네.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버스 출발까지. 빠르게 조식부터 먹어보죠. 지금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헬로. 야. 원원원. 야. 오케이. Just give it to the waitress. 야, 오케이. 땡큐. 웨이트리스한테 이거 주면 된다고. 이거 줘. 땡큐. 오, 이분한테 드리는 건가? Excuse me, can I use here? This one? Yes, you can sit. Okay. 오, 엄청. 잘돼 있다. 여긴데 앉아야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살짝 걱정되네, 갑자기. 혼자 계신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건가? 이거 보니까 치즈랑 소세지가 있고, 계란이랑 러스트인가? 워스트인가? 뭐, 그게 있고, 우유랑 시리얼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세지랑 치즈로 했어요. 계란 먹을까 하다가 소세지 탱글탱글한 그런 소세지면 그런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걸 시켰는데 탱글탱글한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커피랑 티도 주문할 수 있어서 라떼로 한잔 시켰습니다. 5분이면 나온다고 하시는데 과연 궁금하네요. 분위기는 되게 고급스럽고 좋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아늑하고 따뜻하고 좋아요, 지금. 괜찮네. 뭐지? 그런 종이 두루마리 같은 게 나왔어. 로이안치 커피. 뭐 멋있는 홍보 같은 건가? 뭐지 이게? 이거 아, 땡큐. 이렇게 나오네요. 오이 토마토. 무슨 고기, 치즈. 버터, 잼, 살라미 같은 건가? 이게 소시지인가 보다. 우리 빵 2개, 사과. 가볍게 나오긴 하지만 나쁘지 않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지? 베이컨인가? 베이컨 느낌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고기긴 한데. 짜지 않고 좋아요. 담백하면서 좋아. 잘 쉬다가 갑니다. 오, 날씨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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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비가 왔다가 지금 거의 99% 멎어가는 느낌인데? 야, 야, 야.
어우 시원하다. 확실히 맨날 호스텔에서 묵다가 호텔 갔다 오니까 와 뭔가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아주 아주 사소한 거에도 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라는 어떤 그 대접받는 느낌, 그런 가벼운 느낌만으로도 엄청나게 힐링 돼버렸다. 짱이네요 역시. 그러면 이제 정류장에 가보겠습니다. 5분만 걸어가면 돼. 어제는 퇴근 시간에 제가 자꾸 물어봐서 조금 냉랭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약한 거 스크린샷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영수증처럼 생긴 티켓을 주셨습니다. 스탬플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아마 이런 밴인가봐. 금방 가니까 한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여기서.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하다가 밖에 살짝 쌀쌀하긴 하거든요 지금 아침이라서. 근데 버스 놓치는 것보단 낫지. 한 20-30분 남았는데 여기서 그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좋다. 차가 왔어요. 오. 제일 안전한 자리? 내가 듣기론 운전석 뒤가 제일 안전하댔어. 운전석 뒤에 타겠습니다. 자리가 많구만. 좋아. 부카레스트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한복판에서 세워줘서 내려줬거든요. 저기 H&M 보이고 저기 너머에 맥도날드 표시 조금 보여. 여기 약간 쇼핑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호로스콥 호텔이라고 여기가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쪽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호스텔이 나와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길 한 가운데다가 세워주네. 주차장인가 저기가 그냥. 오 날씨 좋다 오늘. 저기 무슨 교회도 있고 저것도 정교회더라고요. 저것도 안에 들어가면 엄청 화려할 것 같아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오늘은 짐이 있어서 일단 짐부터 호스텔에다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됩니다. GPS만 돼. 그래서 구글 지도만 지금 볼 수 있어요. 와, 여기는 뭔가 엄청 크고 도로가 뻥 뚫려 있어.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약간 불가리아하고는 조금 달라. 바로 옆 나라인데도 뭔가 살짝 사뭇 다른 느낌? 수도로라서 그런가? 엄청 넓어. 와, 멋있다. 날씨도 좋고